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우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인문학에서 서버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서버를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그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현대인의 생활에서 컴퓨터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하며 메일을 주고받거나 일상생활과 직장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도 보고 창작 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요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처음 구입하고 전원을 켰을 때의 화면을 생각해 봅시다. 기본으로 설정된 화면만이 보일 뿐 어떤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화면을요. 여러분은 먼저 컴퓨터에 유선 랜을 꽂거나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된 엣지나 사파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겁니다. 이때 검색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 정보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검색 시스템의 서버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그 파일을 제공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접속한 사이트의 서버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을 찾는 이들에게 원활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생산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버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24시간 끊임없이 고객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필요할 뿐더러 장비를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라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서버 컴퓨터들과 네트워크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 좋게 한 것인데요. 2010년대부터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서버 자원 시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현재 아마존의 AWS 서비스가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자원을 요금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AWS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체 서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